마지막 정규 수업으로 GODC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10장의 뒷부분에 일반적인 좌표계의 성질에 대해서, 수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걸 사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이그잼플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론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구체적인 이그잼플을 이제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제 수학적인 이그잼플, 뭐, 연습 문제, 뭐, 이 정도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냥, 강의를 마치면 이제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반적인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간상에 두 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라는 지점과 이제 B라는 지점을 연결하는 이제 최단 거리를 알고 싶어요. 최단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최단 거리를 갖는 이제 경로를 구하고 싶고, 그러한 경로를 우리가 GODC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거 뭐 뻔한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을 그으면 그게 최단 거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그 알고 있는 건, 어떤 관찰자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로컬한 그런 자기 그러니까 전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구와 같은 구상에 살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A하고 B예요. 여기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그럼 직선을 그으면 되지. 직선을 딱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지구 표면이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으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오선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인 거야.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의 성질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성질에서 A와 B를 잇는 최단 거리의 경로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로컬한 이런 좌표계밖에 없는 거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를 이제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좌표의 함수가 되죠. 어떤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서, 매개 변수를 도입한 각 지점의 이제 좌표를 쭉 모아놓으면 이제 이게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경로상에서 A와 B를 잇는 그 거리는, 이를 이제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그 길이를 다 더해 나가면 그게 총 길이가 되는 거죠. 토탈 랭스는 DS를 다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요 함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DS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카티전 코오리넷이다. 그럼 DS는 뭐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직교 좌표계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로컬한 인포메이션밖에 없고, 내가 오로지 알고 있는 거는 매트릭 길이를 재는 그 자아가 나한테 있는데, 그 자아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자아가 막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일반적인 코디넷에서는 매트릭 텐서가 이제 위치에 의존하잖아요. 카티전 코디넷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렇죠? 그럼 이 길이를 최단 거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변분 방법을 배웠죠. 뭐냐면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생각하는 거죠. 경로가 여기서부터 XI라는 경로가 있었는데, 얘를 XI 이제 이렇게 경로를 조금 틀어보라. 그랬을 때 길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래서 그 길이의 변화가 0이 되는 그런 이런 미분방 정식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최단 거리 경로다. 그게 이제 variational principle이었죠.
그럼 이제 이 DS를 잘 표현을 해야 돼. DS를 잘 표현하고 그 DS의 베리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이 이제 길이를 재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각 지점에서 내가 조금 움직였을 때 그것의 거리는 이제 요게 된다. 이거밖에 내가 이것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G, 매트릭 텐스만 알고 있어. 좌표계하고. 그럼 이제 요 양변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가 dx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 요만큼 경로가 바뀌었으면 요 dx들도 다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다른 경로를 취했으면 저이 길이 제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따져보면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 그럼 eds에다가 ds의 변화량. 내가 알고 싶은 건 ds의 변화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얘는 우선 dxi, dxj,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의 변화. 매트릭 텐서가 왜 변해? 일반적으로 휘어진 공간의 좌표계에서는 매트릭 텐서가 위치마다 다 변하잖아요. 따라서 요 점에서의 매트릭이랑 요 점에서 매트릭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길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코디네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노테이션이 아주 엄청나죠? 요게 바로 길이의 변화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DS의 변화량이니까 이 양변을 DS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variation principle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위에 쓴 식을 전체를 이제 요거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은 DS로 나눴으니까, DS로 나눴으니까 이게 미분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DS 하나 더 했으니까 뭐 그거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델타 GIJ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항들은 GIJ에다가 그 XI의 미분, 거기다가 이제 요거, 그다음에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해야 되겠네. 얘가 지금 매트릭이 왜 변하나? 매트릭이 변하는 이유는 좌표가 변하기 때문에 매트릭이 변한다라고 했죠. 얘가 변하는 이유는 k번째 좌표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 때문에 매트릭이 변해요. 그래서 델타 x, 그래서 xk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임의의 variation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오일러 공식이 유도할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d 그 델타 x 앞에 개수가 0이 되면 되는데, 여기 델타 x의 미분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미분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부분적분을 하는 거죠. 여기도 부분적분을 해서, 그러면은 부분적분을 하면 이세 개의 모든 항들이 델타 x 어쩌구에 비례하는 그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어주면 우리가 이제 오일러 관계식을 이제 유도할 수가 있고, 오일러 관계식을 부분적분,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한번더 적으면은 2분의 1에
여기 있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식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그나마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기 때문에 식이 엄청나게 간단해진 거예요. 여기에 시그마 기호 세 개를 쓴다고 봐요. I, J, K에 대해서. 자, 그런 거 없이 그나마 좀 식이 상당히 컴팩트해진 거죠. 이 뒤에 있는 거지 부분 적분에서 나온 거야. 이게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임의의 델타 x에 대해 변이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이 항상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게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솔루션을 그 얻어지는 것을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그쵸?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미분이 있는데, 예미분 이렇게 그 함수 미분을 곱함수의 미분까지 이제 적용을 다 하면 우리가 결국 오일러 방정식으로 얻는 것이 이제 2분의 1의 자, 이런 오일러 방정식을 얻고, 여기서 i하고 j는 더미 변수고요. 그 컨트랙션 되는 더미 변수, 이제 얘네들이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k는 1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고, 2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3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라운드 이런 노테이션을 썼는데, 얘는 뭐냐면은 컨트라베리언트인데 그 코디네이트로 편미분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일러 방정식을 얻었고, 이 오일러 방정식을 여기 이제 그 G라는 텐서가 곱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역행렬을 곱하면 이제 요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양을 바꿔주면은 I라고 써도 되지만, 이제 I는 이제 더미 변수이기 로 앞에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L이라는 인덱스를 도입할게요. 역행렬을 곱한 거예요. 여기 역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요게 있고요. 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좌표계에서의 GO대식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 할때 전부 S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S가 뭐였냐면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S, 그러니까 사실 이 트라젝토리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 그 매개 변수는 뭐 내가 이걸 시간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매개 변수를 도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는 매개 변수를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길이 자체를 매개 변수를 사용한 거니까 몇 발자국 갔느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갈 때마다 그 x들의 코디네이션 이제 이런 걸 만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제일 간단하게 카티전 코오디네이션, 내가 사는 공간이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로 기술되는 그런 공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카티전 제일 간단하게 카티전 코오디네이션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디락 델타 상수가 되는 거죠.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 되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점에서 매트릭이 일정하니까 얘도 0, 얘도 0, 미분은 다 0이잖아요. 이게 뒤에 항이 다 없어지죠. 뒤에 다 항이 없어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 듀오데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4개 변수를 도입했는데 좌표들이 이걸 만족하래.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S는 길이로 생각해도 되고 4개 변수로 생각해도 되고 뭐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의 방정 두번 미분에서 0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S 더하기 B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아무 상수. 이게 뭐야? X좌표도 시간의 일차식, Y좌표도 시간의 일차식, Z좌표도 시간의 일차식. 그럼 이게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직선.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이 상수인 그런 데에서는 듀오데시가 뭐냐? 그냥 직선, 일직선 운동을 하는 거다. 일직선 운동.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트릭이 이렇게 일정한 것은 이제 그 공간은 이제 플랫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랫한 공간에 휘어짐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그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듀오데식이에요. 그런데 이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은 매트릭이 R과 세타에 의존하잖아요.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것이 0이 아니고 따라서 그 R과 세타와 파이를 직선 운동한다. 그게 듀오데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듀오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휘어진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좌표를 사용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듀오데식이 나오고 이제 그것을 결정한 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하냐 하면 매트릭 텐서가 결정하는데 매트릭 텐서 중에서도 전체 매트릭 텐서 중에서도 요 부분이 결정하네요. 요 부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직선 운동을 하는 거냐? 그걸 봤더니 나머지는 다 운동과 관련된 거고 좌표 관련된 거고 이 부분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일직선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휘어져서 운동을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간의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양이 되겠네. 매트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부르고 크리스토펠 심볼이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일직선 운동하는 것이 듀오데식이 아닌 거고 그 크리스토펠 심볼이 언제 0이 안 되느냐? 내가 휘어진 좌표계를 사용하면 구면 좌표계 아니면 뭐 실린더 좌표계 이런 걸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소스가 있는데 어떤 소스가 있느냐? 중력이 작용하면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아이디어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하면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표면이 있고 여기 사과를 던진다 그러면은 여기 유니폼한 중량이 있으면 이 중력 때문에 돌멩이가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서 운동하죠. 직선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뉴튼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뉴튼 방정식의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은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우리 눈에는 이게 평평한 것처럼 보였는데 땅바닥에 그게 아니라 공간이 이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야.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고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물체는 당연히 듀오데식을 따라서
주요대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중력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의 모든 효과를 이렇게 이 매트릭 텐서로 다 흡수해서 쓸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equivalence theorem이라고,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부르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starting point,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배우실 때 혹시 거기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배우게 되면 이런 어떤 여기서 사용했던 배웠던 이제 매트릭의 개념, 텐서의 개념들을 아주 이제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때 아 수리물 때 이런 걸 배웠었지 다시 한번 수리물의 고책을 한번 공부해 볼까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로써 이제 수업은 다 끝냈고.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까먹지 않도록 제가 이제 숙제를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 중에 11장에 2번, 3번, 뭐 5번, 8번 등등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특히 이제 이 뒤에 있는 문제는 뭐 어떤 특정한 이상하게 생긴 이제 좌표계에서 뭐 그 모든 여기서 공부했던 모든 개념들을 뭐 매트릭 텐서도 계산해보고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표현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이 계산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13번 뭐 이런 것들도 제너럴 코디네이트에서 뭐 면적 적분이 어떻게 되고 부피 적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 한번 연습 문제를 찬찬히 풀어보시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